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 그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다가 오늘은 또 크게 급락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쪽에 있을 때 항상 중심을 잘 잡아가셔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금리 인상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중심은 계속 잡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공급 부족 사태죠. 그와 함께 좀 영어로 쇼티지, 뭐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시장의 공급 부족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변화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왜 쇼티지가 생기느냐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급과 그리고 또 수요가 미스매치, 즉 불일치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타격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직 정상화가 빠르게 못 됐는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공급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격 상승 요건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이런 관련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섹터 흐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몇 가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즉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그때는 상당히 가계 쪽에 어떤 충격이 좀 더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던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상당히 더딘 모습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실업이나 여러 가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죠. 직접 현금을 유입하는 모습, 지급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쪽에서 일단 수요는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다 이제 언택트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신경제 쪽으로만 계속 투자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이 온라인 쪽만 어떤 계속 투자가 들어갔던 모습들인데 반대로 이제 구경제 관련된 쪽의 설비 투자는 오히려 지금 더 투자를 안 하고 좀 유보시켰던 상황들이죠. 온라인이 지금 계속 화두다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구경제 관련된 전통 사업 쪽에는 설비 투자가 늦고 여러 가지 어떤 공급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발생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 쇼티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는 해운 쪽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은 이제 가장 먼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고 볼 수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이쪽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직 잘 안 빠집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올해 이제 발틱 운임지수, 벌커선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마련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들에서 특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 거기다 교육료까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겠죠. 이런 쪽의 변화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운임지수가 빠르게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BDI까지 올라온다라고 되면 해운 업종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박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또 조선 쪽으로도 수혜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조선과 지수까지 반등을 한다라는 쪽으로 확인되게 되면 오늘 또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공시도 나왔었죠.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조선주도 영향을 같이 끼칠 수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테슬라마저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자동차를 셧다운시키겠다, 공장을 셧다운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그렇게 오히려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일본의 지진이라든가 미국의 한파 같은 이상기후 때문에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지금 위축세가 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생산이 타격을 받는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이쪽에서 자유롭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싶다 보니까 아직 주가에도 좀 같이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쪽에 자유롭고 생산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메이커들 대비해서 생산도 자유롭고 판매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운들이 상당히 크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미국의 중고차 가격도 강세를 보인다는 측면은 이런 쪽도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세 번째로는 동박이나 MLCC 대표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증설은 아직 이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겠죠. 게다가 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구리가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동박의 수익성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최근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Q라고 하는 수요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마찬가지로 MLCC도 여전히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흐름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동박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녹색이 수요고 회색이 공급입니다. 여전히 지금 2020년도, 21년도를 해서 흐름들도 여전히 지금 공급이 더 모자란 상황들인데 점점 더 지금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즉 수요가 훨씬 더 큰 상황 쪽에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인상 요인으로 나온다는 쪽이고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 쪽이 과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적었다가 지금 한 2000년 이후부터는 또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바일 쪽만 집중됐던 부분들이 전장 쪽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MLCC 쪽도 여전히 쇼티지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마지막으로는 골판지입니다. 일단 이커머스, 즉 언택트가 커지다 보니까 수요는 유효한데 자꾸 화재가 납니다. 그런 쪽에서 원지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한다라는 현상이 나올 정도로 이 골판지 가격에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는 이런 Q는 여전히 유효한데 이 P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상황들이 나오죠. 근데 워낙 이 자산이나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이던 대표적인 섹터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빠르게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폐 골판지 관련된 쪽도 이제 원지 가격이죠. 원지 가격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쪽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섹터들 쪽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해운은 HMM이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올해 실적 나올 것에 비해서 P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어떤 재무 구조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구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지만 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흔들렸을 때는 기회인들이 높다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해성 DS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가장 리드 프레임과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실적 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또 SKC나 일진 머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뭐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PR이 비싼 게 좀 밸류가 비싼 게 좀 단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는 여전히 기회인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올해 한 40% 가까이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못 올랐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회인들은 찾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PR 4배 수준, PBR은 거의 뭐 0.5배 이하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평가의 모멘텀이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도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관련된 종목들은 다 관심 있게 놓으시고 한번 이제 매매에 응용하셔도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월봉상의 좀 긴 시각입니다. 과거 2018년도 때 이때 같은 경우 경기 회복세가 막 일어나면서 스프레드가 가장 좋았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주가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변화가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움직이긴 하고 있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저평가를 다 해소했다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한 지금 가격대 이상으로는 충분히 한 52,000원대가 지금 역사적 고가인데 이 부분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는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표적인 또 쇼티지 중에 하나인 섹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공급 부족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섹터들 아마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가시화될수록 이런 어떤 섹터들의 흐름들은 더 계속 커질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주시를 하면서 요즘에 또 철강 쪽도 얘기가 나오죠. 이런 쪽도 같이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3월 1일 3일절 이후에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